제가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잘 묘사가 돼 있었던 캐릭터였고요. 대사 하나하나에서도 그 정재철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말을 좀 더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시나리오 받았을 때부터 대사 정재철은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뭐 악역이지만 나쁜 놈, 아주 위험한 놈,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상한 놈으로 저한테는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방도가 그렇게 나쁜 식으로 접근이 된것 같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